헐. 완벽하게 들어갔어. OMC SR이 79였고 GCSR 79.5. 이렇게 되지? 대박이다. 야, 우리 이거 맞춘 거 아니잖아. 일부러. 넷플릭스를 끊을까 생각했는데 DP가 저를 잡았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너 약간 네. 아니 DP한테 잡혔다고 하니까 저 나갔다가 잡힌 거 같잖아. 아니, 아 그러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맞네. DP한테 잡혔다고 하니까. 아, DP한테 잡혔어. 아니 저는 사실 DP를 보기 전까지는 DP라는 직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보직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 헌병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게 헌병 안에도 또 그런 특수 네. 임무를 띠고 있는 사병들이 따로 있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DP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부사관 출신이거든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DP 넷플릭스에 나온 이후로 그 친구가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아~ 야 저거 네가 했던 게 저거냐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나왔던 이제 그 중사 있잖아요. 박중사 그 사람이 했던 일을 했던 수사관인 거야. 수사관. 우와. 자기 밑에 이제 DP가 있었던 거고 DP는 사병들을 부르는 이름이래요. 아. 그래서 자기는 DP가 아닌 그냥 이제 그걸 뭐라 그랬지? 거기 이제 그 군탈 수사관. 아, 군탈 수사관. 네, 수사관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잡으러 다니는 실제 사병들을 DP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DP는 기본적으로 약간 뭐랄까? 이상하게 자기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실제로 좀 헌칠하고 이렇게 뭐 외모나 이런 피지컬이 좀 뛰어난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뽑겠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밖에 나갔을 때 뭐 약간 사복 차림으로 해갖고 민간인처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인지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DP로 뽑히는 사람들 일반 사병들에 비해서는 조금 뭐 외모가 좀 이렇게 준수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헌병 자체가 키 제한이 있어서 맞아요. 원래 네. 좀 그렇죠. 키 제한이 있어서 원래 키가 좀 큰 사람들 뽑는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준수한 사람들 그렇게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P는 확실히 좀 외모가 괜찮은 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 그래서 네가 DP가 아닌 건 아니었느냐 뭐 이런 또 매도를 엄청해서 친구가 짜증 내면서 전화를 끊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아무리 휴대폰을 쓸 수 있고 아무리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어도 군대는 군대고 맞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거 누구보다 또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예비역들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린 예비역도 아니지만 이제 민방이 민방이잖아. 민방이 네. 끝나셨죠? 네. 거의 이제 뭐 그냥 네,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잘 케어하시면서 군생활 무사히 안전히 잘하시고 네. 살면서 절대 DP 볼 일 없는 그런 평화롭고 안전한 군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기운내세요. 군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후루크 레드 GCSR 스쿼드 리바이벌 해보도록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갑자기 역대 4위의 점수가 나오면서 지금 레드 OMC SR79와 동률을 이뤘어요. 지난 시간에 레드가 옐로우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레드니까 거기다가 레드 OMC SR이 79였다라는 건 GCSR은 왜냐하면 약간 보면은 G가 OM보다 후루크에서는 살짝 높은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0.5에서 1 정도 높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SR이 CR보다 시더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편차가 막 5점씩 차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1점? 0.5, 0.5 네. 1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니면 동률이거나 맞아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79에서 80 예상해봅니다. 80 예상한다고요? 궁금하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추세대로라면은 OMCSR보다 약간 높은 점수면 79.5, 80 약간 이런 건데 딱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또 까봐야 아는 거니까. 맞아요. 자 379만 9천원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체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우리 스쿼드 탑 스쿼드에 체코밖에 없는지 체코 방송 아니냐. 파트라치 악세 포 포세쇼바넴 기테키 체스코. 이거 거의 그런 느낌인데 자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 104cm 무게 2.17kg 두께 109mm 구프레 뛰뚜레 78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터리움 커더웨이입니다. 상판은 시애틀과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인디언 로즈우드 마스터 그레이드. 역시 이제 그레이드 자체가 좀 달라져 있죠. 네, 피니쉬는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바디에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의 프로크 소프트 V넥입니다. 그것도 510 실버 파티나 21대1 기업이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터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너비 45mm입니다. 피겨드 지르코테 지판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목재가 좀 고급화되기 시작했죠. 400mm 지퍼물 반지름에 650mm 스케일 길이,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 역시 피겨드 지르코테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또 E로 가겠습니다. 네. ED 갈게요. 네. 이게 힘이 조금 더 좋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이제 옐로우만 칠 때는 아 레드가 뭐가 필요해 하면서 옐로우에 엄청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레드를 딱 칠 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옐로우 딱 치면 와 좋다라는 느낌인데 레드는 처음 딱 칠 때 약간 깜짝해. 맞아요. 탱글 하는 이 탱, 느낌이 맞아요. 힘이 탱 좋아요. 탱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힘이 좋아요. 그 어택감이 옐로우를 칠 때는 아 막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인데, 느낌인데 레드는 처음 나올 때 탱 존재감이 딱 있어요. 맞아요. 튀어나오는 그 코어 되게 인상적이에요. 탱글탱글하죠. 이 딱 칠 때 그 감동 약간 뭐랄까 그 감동인데 놀램으로 치자면 관상에서 이정재가 처음 나왔을 때 느낌. 아. 이렇게 나왔을 때 깜짝 놀래는. 뒤 한번 가볼게요. 완이 될 상이죠. 네. 레드는 레드다. 레드는 역시. 진짜 좋다. 네. 진짜 레드. 좋네요. 명불허전입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거 칠게요. 네. 이렇게 쳤죠. 나도 지금 이어가지고. 진짜 거의 완벽히 같잖아요. 거의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고급져요. 일단 태생이 다른 느낌. 예, 태생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앰프 사운드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여기서부터 이제 왕족의 느낌이 좀 나죠. 왕이 될 상의 느낌이 나요. 귀족이었다면? 네. 왕이 될 상. 약간 역적의 역적의 느낌. 역적의 느낌이 좀 있어. 이거 봐, 이런 지판 같은 데가 약간 역적의 무늬야. 굉장히 불경해 무늬가. 불경하대. 좀 불경하지 않나요 무늬가? 아주 그냥.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한 시간 옐로우에 비해서 존재감 자체가 이렇게 맞아요. 튀어나오니까 대단한데요. 네. 하이를 약간만 들어볼까 봐요. 약간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막 쳤거든요 지금. 막 쳤어요 이렇게. 봤잖아요 방금 치는. 네, 막 쳤거든요. 치네요. 와 근데 소리가 너무 좋네. 막 쳐도 좋은 기타. 좋네요. 아 진짜.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치고 있는데 왜 자꾸 김신이 생각나지? 김신? 어 김신 도깨비. 도깨비의 김신이요? 역적 갑자기 그 역적이야? 자꾸 김신이 생각이 나는데 후루크 꽂고 있는 거야? 아니 치면서 왜 자꾸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기타를 뽑아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자 레드 GCSR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요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에본 코스트. 네 에본 코스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사운드가 확실히 그 깊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연주곡 같은 거 핑거 스타일 연주곡을 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전반적으로 다른 편곡들이 있을 때 거기에 어우러졌을 때 최선의 결과를 뽑아내 준다면은 레드 쪽으로 오면 이제 독주로 나왔을 때도 아하, 그렇죠. 이 중저역에서 갖고 있는 이 존재감과 맞아요. 이 탱글한 이런 어택감 같은 게 조금 더 옐로우보다 한 단계 더 입체적으로 사운드를 들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좋은 사운드였고요. 요거는 GCSR 저희가 기존에 드렸던 한 줄평을 보겠습니다. 명음씨는 시원한 광천수 저는 적수 없는 요행적수 해서 9.0, 9.0 아, 진짜 약간 나왔습니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김신, 광개토 대왕 막 약간 맞아요. 예, 시원한 광천수 시원한 막, 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왕족의 느낌이 네. 적수가 없어요. 아, 김신은 신하였는데 김신은 신하 그러니까 신한데 적수가 없으니까 역적이 아 역적이네 벌 완벽하게 들어갔어.
OMCSR이 79였고 GCSR 79.5. 이렇게 되지? 대박이다. 야, 우리 이거 맞춘 거 아니잖아. 야, 일부러 역추사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와, 이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약간 짜고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로 이 마지막에 저희가 놀란 거를 꼭 무편집으로 좀 넣어주세요. 이거는 약간 주작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이거를 평균 점수를 맞추려고 절대 역으로 점수를 계산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점수를 체크를 하지도 않고 적어놓고 보기만 해요. 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저는 애초에 보지도 않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OM보다는 G가 약간 한 0.5에서 1 정도 높은 경향이 있고 그리고 C보다는 S가 한 그 정도 또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OMC와 SR을 지금까지 나왔던 구조적인 결과로 추론을 하자면은 79.5나 80이 나오는 것이 뭐 흐름상 타당하다. 맞기는 한데 과연 그게 끼점보다는 정확하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79.5입니다. 사이에 쏙 들어갔어. 레드 OMC SR이 79 그리고 레드 GC SR이 79.5 해서 역대 4위를 또 갈아치우게 됐고 자 그래 진짜 신기하리만치 정말 점수가 딱 들어맞게 나왔는데 자 요거 세부 발표 드릴게요. 영시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7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79.5가 나왔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쯤부터는 이제 좀 디자인적으로도 좀 레드에서 좀 더 오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아까 이 불경한 불경스러운 이 불경한 지판 때문에 약간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네, 왕이들의 상이라는 의미에서 디자인을 조금 더 드렸고요. 자 이렇게 놀랍게도 79.5에 쏙 들어가면서 대박이에요. 네, 레드 GCSR 또 역대 탑기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체코 방송 아니에요. 체코 공용 방송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 L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